애플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 강의를 할 스타마스터 이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목표하신 대로 잘 살으셨나요? 네. 네, 오늘 하루도 133 실천 잘 하셨어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성공의 8단계 중에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결의 결단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매일 듣는 강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할수 있도록 또 전문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왕에 시간 내신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중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네. 네, 성공 시스템 중에서 애터미는 절대적인 시스템이 있죠. 그게 바로 성공의 8단계입니다. 성공의 8단계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하나의 그 바이블과 같은 지침서예요. 지침서. 성공의 8단계. 네, 그러면 8가지 단계로 이렇게 돼 있죠. 목표 설정, 결단, 명단 작성, 초청,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 복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성공의 8단계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은 우리가 흔히 에이코아라 그러죠. 7가지의 핵심 행동. 그다음에 또 에이코아라고도 하죠. 7가지 핵심 행동을 갖다 코아라고 하는데, 자, 이 성공의 8단계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론. 그리고 이 세븐 코아는 자,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현장에서 나가서 뛰어야 할 실천 목록이에요. 자, 그래서 성공의 8단계만 줄줄줄줄 외우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사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8단계를 모르고 세븐 코어를 한답시고 제품을 팔러 다닌다든지 사람을 만나러 다닌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내가 방향이 맞지 않고 또 사업이 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와 이 세븐 코어, 에이 코어는 마치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을 알아야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자세가 좋아야 돼. 기본 자세가. 이론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마구잡이로 해서는 또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의 8단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매일매일 7가지 행동을 핵심적으로 반드시 해야만이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래서 이렇게 보면, 자,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마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 명언 중에 하나이다. 자, 눈 덮인 길을 걷지 마라는 그 서산대사, 조선 후기에 그 유명한 우리 대사님이죠. 서산대사가 해탈시에 있는 답설 야중거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눈 덮인 들판을 함부로 걸어갈 땐 모름지기 함부로 걸어가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리니라고 이렇게 시를 썼는데 나중에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본인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항상 이 시를 외우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우리는 누군가의 발자취가 돼야지만이 리더로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공자들이 이미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성공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는 사업을 진행하는 효율적인 전개 단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븐코어는 사업 성공에서 필수,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그 실천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목표하고 꿈하고는 분리를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꿈은 우리가 드림 그래가지고 밤에 잠자다가 꾸는 그런 그 남가일몽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꿈은. 그럼 목표는 뭐냐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의 퍼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이 목표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나누어서 좀 생각해야 돼요. 자, 목적은 뭐냐?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갖다 목적이라 그래요. 어떤 일을 하는 까닭, 최종 가야 할 곳, 장기적인 것이죠. 목적은 우리가 애터미를 통해서 자 최고 직급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갔다. 그것은 우리 하나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이라는 거예요. 꿈, 드림이라는 거죠. 최종 목적지가 우리는 거기에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꿈을 명확하게 현실로 그려내야 돼요. 그려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시나리오잖아요. 명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걸 뭘로 그릴 거냐 이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되뇌이면 안 되고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인생 시나리오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설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 또한 명확해야 되는데 이 목표는 자 목적하고 목표하고 다릅니다. 자 조직이나 개인이 설정을 하는 거예요. 목표는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목표를 잡아놓고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목표를 실현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목표는 오토팜에 사는데 오토팜에 다 해야 되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는 반드시 기간이 있어야 돼요. 기간. 단기간에 이루어내야 할그 결과물이 이 목표예요. 목적은 아주 장기적인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디 지점에 가서 죽을 때까지 내가 누려야 할게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표하고 목적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이 일을 하는지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자,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 일이 도중에 어렵다고 해서 그만둘 수도 있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적은 있는데 목표가 없어. 내가 어느 기간에 뭔가를 이루어야 될 단계 이루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표 설정해서 그 목적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내가 최종 가야 할 목적을 정확히 그려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분리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목표는 정했지만 어떤 외부적인 인식이라든지 주변 환경에서 내 꿈이 좌절되고 만다라는 것이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분리를 해서 인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애터미 시작하기 전에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 내 최종 목적, 내가 임페리얼 간 후에 가기 전 과정을 이렇게 인생의 수레바퀴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한번 썼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는 건 아니고 내가 또 여기 도달하면 또 다음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마치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나리오 없는 영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만큼 잘 쓰게 되면 한 편의 명작, 명화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나의 꿈을 명확히, 그런 나의 인생의 명작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박한규 회장님이 또 메시지까지 보내셨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차를 살지 또는 가족여행 또 언제 어디로 떠날지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펼쳐지는 꿈을 기록하듯 인생 시나리오는 그렇게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책자 맨 앞장에 이 박한길 회장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어서 꼭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이걸 되뇌이셔야 됩니다. 시각적으로. 자, 잠깐 내가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이걸 한번 또 보세요. 보시면서 내가 이 꿈을 접을 것인가, 실현할 것인가,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시각적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에이코아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이를 하나 카피를 해서요, 벽에 붙여놓든지 냉장고에 붙여놓든지 하시면서 매일매일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꿈꾸기, 드림 빌딩, 확신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설정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이제 나의 마음이 정말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핵심인데, 이 목표를 잡긴 잡았는데 그냥 대충 써놓고 도대체 이 목표를 보지를 않아요. 목표는 다 세웁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보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 목표를 내가 세웠으면 그것을 보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핵심적으로 어떤 게 내가 하는 게 간절한가, 이 핵심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저 또한 애터미 이 사업을 하면서 다 초기 사업이 있었겠죠. 초기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목표를 갖지 않고 간절함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정말 저는 간절했어요. 직장 생활을 약한 7, 8년 정도 했고요. 개인 사업을 한 22년 정도 했어요. 더한 30년 정도 제가 일을 했죠. 그렇지만 그 30년 동안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없이 이뤄낸 것이 없었어요. 이루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노후가 걱정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 미래도 걱정이 되겠죠. 돌아봤더니 이미 나이는 50줄이 넘어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막막하죠. 그래서 뭔가라도 잡을 것을 기대하고 막 여러 가지 찾았지만 없어요, 별로. 거의 없어요. 지금 하던 일이나 잘해야지. 근데 그 하던 일이 또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그런 저의 애터미의 치약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들어보고, 사업 설명을 들어봤더니 이거는 무조건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간절함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뛰어다니면서 12시 이전에는 내가 집에를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대로 지켰던 거. 정말 간대요. 오로지 저는 성공밖에 머릿속에 없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나를 성공시켜줄 분들은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그분들이 나의 인생을 바꿔줄 분들은 아니거든요. 제품을 써주지만 나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그분들이 제품을 써줘서 내가 인생이 바뀌긴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말이, 충고가, 하나의 의견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절하게 해야 되고, 자, 그리고,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수해야 될 것. 대가, 하나의, 이건 대가 지불인데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돈안 내고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명품백을 산다. 그럼 거기서 달라는 대로 값을 줘야 되잖아요. 벤츠를 산다. 벤츠 값을 줘야지 돼요. 우리 애터미에서 인터넷 쇼핑몰이기 때문에 해모임을 한 세트 8만 4천 원에 사는 거는 누구나 다 알겠죠. 근데 8만 원만 내고 해모임을 달래. 그럼 해모임 주겠습니까? 결제가 안 되죠. 오질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해야 된다요. 이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터미로 내가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만큼. 근데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뭐 2억이고 3억이고 들여서 커피숍을 한다. 그거는 또잘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은 대가 지불이 아니고 애터미에서 지불하는 것, 그것은 대가 지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값없이 이 시스템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도 값없이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많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거예요. 당장 돈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당장 돈 되는 건 없어요. 자, 이 값은 반드시 내가 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에서 보면요. 자, 자연계에서는 내가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 말 듣고 화가 나서 벽을 때렸어요. 벽을 때리면 그 벽이 내가 세게 때리면 그 벽이 내 손을 어떻게 돼요? 지도 세게 때리겠죠. 내가 슬쩍 때리면 지도 나 슬쩍 때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때린 만큼 반드시 돌아오는 게 자연계예요. 농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씨앗을 심고 그만큼 가꾸는 만큼 열매로 이제 나한테 돌아오겠죠? 씨앗을 뿌려놓고 하나도 안 해놨어.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작물에 다 망가져가지고 열매는 못 얻겠죠. 그것처럼 자연계에서는 반드시 내가 한 만큼, 1을 했으면 1이 돌아오고요. 5를 했으면 5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계에서는 어때요? 변화무쌍하죠. 예측이 불가합니다. 내가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툭 쳤어. 주먹으로. 그런데 그분이 그냥 지나가다 모르고 쳤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또 쳤다라고 인식하고 앙심을 품으면 어떻게 법정까지 도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반작용으로. 그 인간계에는 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에는 처음에는 한 만큼 돌아와요. 그리고 또한 만큼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특히 애터미 사업은 처음에는 한 만큼 안 돌아오죠. 내가 한마디 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해모임 네 세트를 그냥 또 사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10을 하면 2가 돌아올 수도 있고 1이 돌아오세요. 그럼 또 10을 하면 또 2가 돌아오면 2에 2를 더하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작용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한테 반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애터미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반드시 대가지불을 해야 되겠다. 내가 200만 원에 연금성 소득을 받으려면 200만 원어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200만 원어치 일은 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애터미를 왜 열심히 이렇게 안 하십니까? 지금 돈이 안 되니까 내가 200만 원만 되면 정말 모든 거다 던지고 와서 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아 200이 되겠어야 되겠어요. 어렵죠. 야, 당신은 왜 애터미 사업을 성공해야만 합니까? 애터미 사업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작은 꿈이나 작은 수입을 원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애터미 사업이 아니면 이루지 못할 꿈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을 했지만 부자가 되기가 힘들고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를 생을 마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월 얼마를 쓰고 싶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하게 적어보시고 시각화시켜야 됩니다. 네, 100번, 1000번, 10000번 시각적으로 계속 되뇌는 거예요. 될 때까지. 물론 이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으로 살수 있는 행복하며 목적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의 크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한번 특히 애터미 사업에서 이룰 성공의 크기와 속도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꿈의 크기가. 자, 그리고 자, 감수해야 할 것들은 이제 대가 지불이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일 목표가 있어요. 일일 목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PV 목표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5만 PV 버겁다. 그러면 하루에 3만 PV. 그래? 그것도 버겁다. 그러면 1만 PV. 그리고 나는 자신 있어. 10만 PV. 달성하려고, 목표 달성하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133 실천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일 목표하고, 주간 목표 반드시 세우고요. 회차 목표, 월간 목표.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오토 판매사의 구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기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이 설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목표 달성하기 어려워요. 그 목표는 달성했는데 하다가 안 되면 목표는 달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기간을 설정해 놓고 반드시 오차는 있지만 시차는 있지만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목표 설정에 있어서. 기간을 설정을 하는데 내가 3년에 어떠한 위치에 가 있을 것을 지금 3년 계획을 생생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일 목표, 자, 월간 목표, 회차 목표를 반드시 세워서 지금 내 출발 시점에서 3개월까지는 어디에 가 있고, 6개월까지는 어디에 가 있고, 미리 3년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후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3년 후에 내가 샤론 로즈 마스터가 돼 있겠다라면은 3년 후에 몇 년, 몇 월, 며칠, 자, 샤론 로즈 마스터 달성을 개어놓고 2년 계획, 1년 계획, 6개월, 3개월, 1년 이렇게 후보 계획을 세워서 그 하나하나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목표라는 것은. 그랬을 때이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오토 판매사가 되고 또 리더스도 되고 로얄 리더스, 크라운 리더스, 임페리얼까지 도달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돼야만이 애텀에서 최종 목표는 끝난다는 얘기.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목적,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 가신 분들은 1차 목적은 이제 이룬 거죠. 목적은 다 이룬 거죠. 목표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목적이 이제 도달했으니까. 목적지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 달성을 생생하게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려내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계획과 구체적인 이제 기간을 설정했죠. 이때 계획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나의 주도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 저는 이게 세 단계로 나누고 싶어요.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초기 입문,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이시죠. 그다음에 중간 리더가 해야 될 결단, 그다음에 정말 빅 리더로서 해야 될 결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행에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정말 주도적이어야 돼요. 이 주도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실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획대로 실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 입문 과정에서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에 100% 시스템에 참석하겠다, 참여하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자, 이 우리가 시스템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서로 소통을 하고 해야만이 이 사업에 성공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100% 참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거 왜? 너무너무 쉬운데. 내가 여기 앉아 있음으로 해서 연금성 소득이 되고, 또이 연금성 소득이 평생 나의 경제력을 해결해 주고, 또 나아가서는 가문에까지 경제력을 해결해 줄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의에서 하죠. 그걸 듣고서는 아, 그럴 법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스템에 100%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주변에 뭐 약속이라든지 그동안에 내가 애터미 하기 전에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들, 취미생활 그런 것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또 가정사 또 얘기하면은 자기는 가족이 제일 우선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런데 가족이 우선 아니신 분이 누가 있나요?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내가 정말 미랄이 돼서 나를 저도 놀고 싶고 어디 다니고 싶고 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다 올인을 하고 미랄이 돼서 내 몸을 쇄신하는 거는 뭐냐?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 헌신하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100% 시스템에 100% 미팅에
100% 세미나에 못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일단은 내가 만족하는 것들을 좀 뒤로 미루는 거예요. 만족 지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꿈을 이룬 다음에는 에브리데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야 된다는 것을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앉아 있자 그러면은 약속이 있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나오겠다고 했는데 전화하니까 또 전화를 안 받아. 네, 초기 사업자분들은 나뿐만 아니고 내가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거, 그리고 나는 100% 참여하고 초대했던 분들이 또 참여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돼요. 극복해내야 돼요. 극복해내지 않으면 이 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저 언젠간 되겠지.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아, 누구는 뭐 세미나 나오지도 않고 또뭐 오토 판매가 되고 됐다더라. 꼭 그런 분들만 기회 들어오고 정말 제대로 나와서 오토 판매가 되신 분들은 또 기회 들어오질 않아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또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잘 알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잘 됐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애터미에서 몇분안 계세요. 내가 정말 나와서 100%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고 했을 때 오토 판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시스템의 정말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오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기 사업자들은 100%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팅에 참석하겠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그리고 이 결단이 선 다음에 제품 애용을 나는 죽어도 제품을 애용하겠다.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 있잖아요. 초기 사업자분들이 제품 애용을 잘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무슨 뭐 화장품 얘기하고 집안에 뭐 생활 필수품 얘기한다 하면은 그건 또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또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다고? 그건 집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안 한다. 있는 건 나는 그대로 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댑니다. 이건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내가 유통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리고 유통회사를 차렸는데 나의 제품,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인 거를 그런 거는 내가 인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엄연히 나의 마트가 있는데 다른 마트에 가서 제품을 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품을 애용을 해야만이 내가 그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비교를 해봐야지 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좋으면서 싼 건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내가 감동이 되거든요. 저도 비록 저는 애터미 50g짜리 치약을 써보고 이 사업을 알아보긴 했지만 그 치약을 안 써봤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을 알아보질 않았을 거예요. 왜?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제품이 써보고 아, 이 지금까지 쓰던 치약 중에서 이 치약이 최고 좋네, 제일이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치약을 한번 팔아보기 위해서 찾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 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치약만 하나 보고 왔는데 모든 생필품이 다이 취급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만 가지 이상이 취급될 거라는 거예요.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그리고 내가 소개한 소비자들이 쓴 매출의 PV는 모두 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요? 아니, 제가 다른 마트 아무리 가서 제가 친구를 데리고 가고 누나를 데리고 동생을 데리고 가서 거기 마트 소개시켰는데 그 마트에서 저한테 칫솔 한 자루라도 주냐 이거예요. 포도알 붙여가지고 5,000포인트 뭐 5,000원어치 뭐 제품으로 이제 바꿔 가라고 해서 그런 건좀 제가 몇번 해봤어요. 그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 내가 소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스폰서가 있건, 내가 있든, 하이 파트너가 있든, 국가를 막론하고 쓰는 포인트는 저한테 다 준다라는 거. 아, 이거는 진짜로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시스템이구나. 그대 한번 만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저없이 저는 제품을 구입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동이 저한테 전해지면서 제 얼굴도 바뀌면서 그냥 다니면은 제 자체가 감동이에요. 지금도 이제 미팅장에 가면은 이 소비자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으시냐고. 뭘 해서 이렇게 좋으시냐고. 아, 한거 없이 그냥 애터미 제품 잘 먹고 잘 바르고 규칙적인 생활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50%를 먹고 들어가요, 제가. 일단 선점하고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거의 다 얘기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내용은 필수라는 거예요. 제품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중간 과정을 빼버리는 거예요. 제품 내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품 내용을 하셔서 그 중간 과정을 철저히 건너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환경. 주변 환경을 쇄신해야 되는데, 그 환경에 내가 진다란 얘기예요. 처음에 애터미를 알아보고 애터미를 내가 하겠노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하던 일이나 잘하지. 왜또 그걸 시작했냐? 그게 되겠니? 뭐 등등의 또 고작 한다는 일이 또 이런 일이니.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저한테 따가운 시선이 와요. 그렇지만 이것을요, 내가 이겨내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을 조각조각 부서질 수 있도록 제가 열정을 발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정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주변 환경. 특히 부부지간에는 남편이 될수 있고요. 부인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또될수 있고, 부모, 형제, 친구들이 또될수 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충고를 받습니다.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특히 또 거절을 받습니다. 그게 주변에 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거절을 받았을 때가 가장 힘든 부분인데, 이제 거절을 받고 나면 앙심을 품어요. 앙심을 품어. 그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거절이 당연한 건데, 거절이 안할 거라고 자기는 굳게 믿고 기대를 하고 가는데, 그분은 그냥 무심코 거절한 거거든요. 제가 싫어서 거절한 건 아니고, 나빠서 거절한 건 아니고, 그냥 무심코 거절해요. 제품이 있으니까, 다른 거 쓰고 있으니까 다음에 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너무 기대를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고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제품을 좀 써달라고 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그럴 사이가 아닌데, 다시는 내가 너를 보나 봐라. 또 이런 식으로 또 앙심을 품고 안 가버려요. 그다음부터 또 가고 몇번 가고 그러면은 또 사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변 정리, 내가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주변에서 처음에 거절했던 분들도 다 저한테 돌아옵니다. 그것을 조각조각 부셔서 그 돌파를 해내야 돼요. 제가 열정으로서, 사랑으로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인식. 이제 자, 주변에는 또, 그래요. 근데 내가 또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러 나가면 그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것도 다단계잖아. 또막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 이 사회적 인식이 안 좋지. 이 일은. 그래서 내가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내 꿈을 접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또 초기 입문한 사업자분들은 이 시스템에 100%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만 잘 쓰고 시스템에 나오기만 하면요, 돼요.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주변의 환경을 내가 돌파가 돼요. 주변 환경이. 주변 돌파되고 사회적인 인식을 내가 깨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애터미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터미가 이 사회적인 인식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자, 이번에 또 APP, 퍼스널 플랫폼 나왔죠.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자,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우리의 손에 안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증강현실, 익스텐드 리얼리티라고 증강현실까지 또 우리가 서비스로 또 들어옵니다. 내가 직접해서 사업 설명하기 힘드니까 박한길 회장님의 아바타를 소환해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증강현실 서비스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제품을 또 얼마나 좋은 제품을 또 개발해서 또 싸게 넣어줍니까?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가상현실에 내가 옷을 입어보고 신발도 신어보고 반지도 끼고 주얼리 뭐 이런 것도 할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까지 또 서비스에서 넣어주고 이렇게까지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해서 어떤 개인 사업을 하면 이거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실현하지 못합니다. 애터미 같은 거대한 플랫폼을 만났으니까 그 플랫폼이 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업고서 이 사업으로서 내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갈수 있는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을 초기 입문자들은 이 결단을 해서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만들어낸 시스템. 내가 조금만 부지런히 꼼지락꼼지락 손가락으로 손가락만 좀 부지런히 올리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품 써보고 가서 만나러 가는 거 팔, 좀 신발만 좀 다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쓴 얘기, 감동을 갖다 전하는데 이 다리고 팔이고 머리고 많이 쓰면 좀 고장도 날수 있고 피곤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이 입은 안 고장나. 아무리 얘기해도 입은 안 피곤해. 그런데 왜그 입을 안 써먹냐 이거예요. 고장나지 않는 입을 부지런히 써먹어요. 그렇게 되면 이 초기 사업자에서 중간 리더로 이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돌파가 되면 중간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오토 판매사 되고 팀장도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중간 리더로서 또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 리더는 그야말로 중간책이기 때문에 중추 허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말고 뛰어야 돼요. 앞뒤 가리지 말고, 자, 나의 파트너가 일을 할수 있도록 내가 도와서 선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미나 시간 되면, 세미나 날짜 되면 딱 일일이 또 연락해서 그분이 초기 사업자에서 중간 리더로 올라설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분을 안 냈으면 저분을 내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앞뒤를 가리지 말아요. 그리고 나서 내 옆에 있는 파트너를 이 시스템 모아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비자 구축이 다음입니다. 처음에 초대하고 모셔올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모시고 옵니다. 그렇게 성공하자고. 그런데 말을 잘안 들어요. 그럼 눈에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미워 보여. 그러니까 제껴놔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찾으러 다니고. 예,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소통을 계속해서 따뜻하게 옆에 있어주고 그래야 제품이라도 쓸거 아니에요. 있어주고 한번 모셔왔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노라고 옆에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같이 하이 매출도 봐주고 내가 어디 가서 뛰어서 나온 PV도 같이 좀 넣어서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너를 내가 성공의 길로 반드시 안내하겠다. 내가 한번 불사를 수 있는 중간 리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중간 리더로서. 그래서 이 결단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결단은요. 뭐한 번만 결단했으니까 아 이제 결단했으니까 나 끝났어.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매일매일 실천할 것들을 결단해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내 조직이 만들어지고 직급이 상승하고 수입이 올라가면서 리더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리더가 이제 됐어요. 중간 리더에서 리더로 이제 거듭이 났어요. 그럼 리더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초기 사업자와 중간 리더들의 그 평준화를 위해서 정말 내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코스모스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나를 헌신을 해야 됩니다. 리더님들은 이제 돈이 다 되죠.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주해 버리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리더 위치에서 보다 보면은 초기 사업자라든지 중간 리더들의 여러 가지 면모를 또 보게 돼요. 그럼 그것을 또 꼬집어 가지고 또뭐 야단을 친다든가 내가 갑의 위치로 이렇게 서려고 하거든요. 그분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헌신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이 잘하는 것을 찾아줘서 그분이 일을 할수 있도록 리더십을 길러주는 거죠. 온화하게. 정말 여기 들어온 사람은 떠나지 않는 그런 파트너. 뭐 어차피 뭐 본인이 싫어서 가는 거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의에서 간다라는 거는 안 되거든요. 가지 말고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서든지 초대라도 한 분이라도 될거 아니에요. 그 리더의 덕목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돈이 되니까 여기서 됐어 하면서 대충대충. 그리고 파트너가 어디 가서 소비자 찾아오는 데만 가려고 하고. 리더로서 정말 초기 사업자와 중간 사업자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내가 헌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에서도 또 소비자 구축도 틈틈이 해요. 저도 지금도 소비자 구축하고 있거든요. 한 번이라도 어디 가면 회원가입 시키려고 얘기하고, 항상 제품 샘플 갖고 다니면서 갖다 보여주고 전달하고. 제 차에도는 아직도 가득히 실려 있어요, 제품이. 카샵을 차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 입문 하시는 분대로 과정을 돌파해야 되고요. 중간 리더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중간 리더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 리더분들은 중간 리더와 초기 입문자를 다리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중간 리더들은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다 보니까 막 파트너들하고 또 트러블도 생기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리더가 얼만큼 중재 역할을 하느냐, 상담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요. 절대 여기 오는 사람들은 보내지 않겠다.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계획과 실행. 그래서 결단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자, 시각화를 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놓고 이미지화를 시켜야 돼요. 이 사람의 뇌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자극이 들어와야만이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머릿속에 자극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런 건 없어요. 이 모방에 의해서 내가 보고, 아, 저게 저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의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시각화를 한답시고,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했을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제 계획을 이렇게 쫙 써놨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그것을 보고더니 저한테 그걸 왜 써놨냐. 아니, 이 계획대로 하려고 해서 내가 써놨다 그랬더니 일이나 잘하래요, 일이나. 아니, 저 나름대로 이거를 보고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그냥 제
그 아이디어를 무참히 밟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서 화장실 가서 벽을 한번 쳤더니 벽이 제 손을 때려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서 아주 혼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이제 붙여놨는데 뭐 보고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니까 내가 이미지화 시켜놔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이기며 대세 이기면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반복을 하지 않으면 습이 되지 않아요. 내 습관이 들지를 않습니다. 학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 다 세우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 듣고는 다 알아요. 들으면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운전면허 운전할 때, 자,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메고, 시동을 걸고, 기아를 넣고, 엑셀 밟고 출발한다. 그건 이제 누구나 다 배웠어요. 그러면 간단해. 근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어때요?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죠. 겁나고 막 싱싱 달리고. 면허 초보들이 따가지고, 뭐 끼어들지 못해가지고 계속 직진하다 보니까 부산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습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학습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학습이 돼야 되거든요. 학습이 됐을 때 내가 전문가가 돼서 사업설명도 나오는 것이고, 또 가서 현장에서 후원했을 때, 후속했을 때 호일러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그릇을 이제 먼저 키워야지 되는데, 절대 변화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 지금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성공을 하겠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애터미 와서 애터미식으로 배우고 애터미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배우려는 자세를 철저히 키워야 되고요. 이 포커페이스를 해야 돼요. 포커페이스는 포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높은 펜을 잡을 수도 있고 낮은 펜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낮은 펜 잡았다고 해서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좋은 패 잡았다고, 야, 좋은 패 들어왔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패인지 나쁜 패인지 도대체 얼굴에 표정이 안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포커페이스가 돼요. 그래서 애터미도 일희일비 하지 말 것. 아, 좋았다, 나빴다. 어쩔 때 해모임이 팔리면 좋고, 해모임이 안 팔리면 기분이 나쁘고. 그 하지 말자, 이거죠. 꾸준히 시스템에 나오고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요, 해모임이 팔리지 말라 그래도 팔려요. 요즘에 너무너무 잘 나가죠. TV 광고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해모임 너무너무 많이 팔려요. 제 하이 매출 보면은 15만 3천 PV가 여러 개 촤촤촤촤 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업 입문하신 분들은 일희일비하지 마실 것. 이꼴 절꼴 별꼴을 봐야 됩니다. 자, 밖에 나가서 이꼴 보고 집에 들어와서 저꼴 봤어요. 그리고 또 별꼴이 또 하나 있어. 스폰서 파트너하고 또이 화합이. 이꼴저 꼴, 저 꼴까지는 봤는데 별꼴을 못 봤어요. 그럼 또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별꼴까지 다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 꼴, 저 꼴, 별꼴을 안 보고 계신 분들은 예, 너무너무 편하죠. 꼴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가 후속할, 관리할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리드가 돼가지고 파트너도 많이 생기고 소비자 많이 생기면 이 꼴, 저 꼴, 별꼴다 봐요. 일단 미리미리, 그때 그 꼴을 보기 위해서 미리미리 내가 트레이닝이 돼야 됩니다. 그 배울 자세가 돼야 돼요. 손해보고 져주고 섬기자. 그거예요. 이 꼴, 저 꼴 보는 게.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을 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미움은
물에 새겨야 됩니다. 물에. 모래에 새겨라 그랬는데 물에 새기는 게 좋습니다. 또 거꾸로 세우면 어떻게 됐어요? 새기면? 아주 미움은 그냥 바위에 새겨놓고 은혜는 물에 새겨버렸어요. 스폰서는 지난번에 가서 회모임도 후원하고 뭐도 막 후원하고 스폰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걸 내가 줬다고 또 생색을 낼수 없잖아요. 근데 파트너님들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어. 그래가지고 스폰서가 뭐 하나 또 살짝 뭔가 좀 비우틀게 하면 그게 또 이제 꽂혀가지고. 그리고 스폰서님이 파트너에게 하는 얘기는 잘 되라고 하는 일이지 못 되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부모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못되라고 말하겠어요? 잘 되자고 하는 거죠. 자, 각자의 그런 모양이 있죠. 자, 삼각형의 모양도 있고 폭탄도 있고 구름 있는 듯 없는 듯. 구름 가서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왔으면 또 뭐가 있어? 구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리저리 변한 펄럭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변하는데 그 각자의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모양을 다 내가 받아들이고 포용을 해서 애터미 그런 모양, 정말 사랑의 그런 모양으로 내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서는 배워지지 않습니다. 이 좋은 틀에 들어왔으면 좋은 틀을 나에게 접목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애터미 어록을 한번, 성공 어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내는 것이다. 네.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애터미를 살수 있겠네? 그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가난을 돌파해야 됩니다. 안 되는 핑계를 찾지 말고 성공할 방법을 찾아라. 제품 전달하러 가라 그랬더니 그냥 안 되는 것만 잔뜩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세요. 소비자는 그냥 생각 없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방법. 성공 못할 이유가 99가지가 있어도 해야 할 이유 한 가지만 있으면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당신이 하지 않는 일을 파트너에게 하라고 하지 말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이 하겠냐 이거예요. 하고 싶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솔선수범해서 내가 해라. 센터도 나와서 내가 직접 청소 좀 하고, 내가 청소하기 싫은데 파트너 청소 안 한다고 또 뭐라 하지 말고, 또 파트너님들은 스폰서님들이 나와서 청소를 해놓지 또안 한다고 또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솔선수범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성공고 참자 품자 사랑하는 애터미 화이팅 하는데 스폰서를 존경할 수는 없더라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해야 돼요.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파트너를 대접하면 됩니다. 자, 사업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성공의 걸림돌로 바꾸라. 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당신이 변화해야만이 성공의 기회가 온다. 네. 어떻습니까? 애터미 성공으로. 우리가 꼭그 가야 할 지침서와 똑같죠. 네, 그래서 성공구 참자 품자 사랑하자. 네, 참고 품으면 사랑하고 그러면 안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네, 애터미 화이팅!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